바디를 세로 분해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드에 스트로벨 공법의 그 스티칭이 없습니다. 스트로벨 공법이 아니란 얘기죠. 바디를 미드솔에 박음질을 한 후에 이 위에 보드를 접착시키는 예전 방식이란 얘기인데요. 이 보드를 떼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분해한 걸 가지고 스펙 설명만 해드리는 영상이므로 조던 8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1부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드솔은 폴리우레탄이고요. 전족부 에어솔, 그 다음에 뒤축에도 큰 에어솔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혀 부분도 그렇고 바디가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던은 에어 조던 8이 너무 통풍이 안 되고 발에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조던 8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단면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컵 위로도 상당히 하이탑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 사이즈를 구매해서 제가 신어보고 착용 리뷰랑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울렛 구경 갔다가 작은 사이즈가 할인을 많이 하길래 분해용으로 구입을 해놨던 제품이라서 보여드리는 이 신발의 사이즈는 맨 사이즈 250 사이즈이고요. 그래서 착용 리뷰를 설명을 못 드리니까 아까 제가 사이즈 부분을 빼먹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농구화 정 사이즈로 신었었습니다. 허라치 핏이 두껍긴 하지만 발을 넣었을 때이 안쪽에 토박스는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발을 넣고 끈을 묶는 것까지만 따지면 사실 저는 반다운도 가능한데요. 발볼이 넓다 보니까 이 X밴드가 이렇게까지 안 잠기고 항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를 구입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딱 끝까지도 못 붙였습니다. 항상 뭐한 요만큼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신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에어조던 8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발 뒤축의 높이는 27mm 정도 되고요. 앞축의 높이는 17mm 정도 되는 옵셋이 약 10mm 정도 되는 신발입니다. 이어서 가로분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바디는 이렇게 따로 떼어놔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바깥쪽 안쪽으로 또 플라스틱 이렇게 지지대가 돼 있어서 바로 전에 분해 리뷰 보여드렸던 그줌 스트럭처처럼 다이나믹 서포트라고 불러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지지대가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바디 안쪽에 보시면 허라치 핏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어조던 7 허라치 핏인데 에어조던 7 같은 경우는 안감 전체로 허라치 핏이 되어 있는데 에어조던 8탄은 요 부분이 없네요. 아무래도 이 바깥쪽으로 가피들이 더 붙고 하니까 안쪽을 조금 간소화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코 쪽에는 굉장히 크게 투명 지지대가 되어 있고요. 뒤축 같은 경우는 조던 7이랑 비교했을 때 조던 7 같은 경우는 되게 간결하게 한 겹으로 되어 있지만 조던 8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왜 이렇게 안이 뚱뚱했나 분해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힐 쪽을 벗겨내면 이렇게 안쪽에 발목 패딩 그리고 힐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솔인데요. 인솔의 소재는 EVA 인솔이고요. 두께는 5mm 정도 됩니다. 지난번 에어조던 6 DNP 분해 리뷰 때도 이 보드가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에어조던 8탄도 종이 보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분해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로베 공법이 아니고 안감을 말아놓고 제봉을 돌리는 그런 예전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 보드를 드러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드러내진 못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남아 있고요. 신발 바디의 안감을 길게 빼서 말아 넣어서 요 흰색 스티치 제봉을 이렇게 쭉한 바퀴 돌려서 미드솔과 바디를 붙여 놓고 그 위로 종이 보드를 이렇게 붙이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이기 때문에 에어조던 6와 더불어서 에어조던 8탄도 물 세탁하시면 난리 날것 같습니다. 세탁한 뒤에 말라도 종이 보드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착화감도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할 경우에는 이게 아예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세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안에 에어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파트를 나누고 거기서 이렇게 갈라놓으면 그나마 조금 편한데 요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를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신발 분해하는 시간보다 배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거든요. 앞축의 에어 모습 그리고 뒤축의 에어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칼자국들 보이시죠? 아, 엄청 힘들고 아무튼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신발 분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경우가 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에어를 반을 정확히 갈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에어 모양이 그나마 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반을 못 가른 거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여기가 잘못 분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여기만 따로 여기를 떼어내서 여기는 원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안 예쁩니다. 자, 세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요 앞축의 에어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축의 에어솔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어조던 8 레트로 가지고 안에 스펙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디테일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